코난 테크놀로지가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1,300대1이 넘는 경쟁률과 5조 원 이상의 청약 증거금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이 1,386.86대1로 집계됐고 청약 증거금은 약 5조 2,700억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설립된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원천 기술인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다수의 AI 기업이 최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도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나비과 환불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